네 분, 다섯, 용호 씨 장갑. 제가 어디 장갑입니다. 여기 장갑 어디지? 아까 거기서 한 분이.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.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.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.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.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.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.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, 우리는 지금 믿음의 어머니 고 문병옥 권사님의 시신을 이곳에 안장하려고 합니다. 그분의 육신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분의 영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. 이 시간 우리가 비옵기는 어머니를 보내야 하고 또 믿음의 인도자를 보내야 하는 유족들과 우리 교우들, 여기에 둘러서도 우리 모두에게 다시 만날 그날을 확신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소망과 영생 중에 있을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35장 부르시겠습니다. 거지 다 가지고 계시죠? 535장 부르시겠습니다. 어두운 뒤에 빛이 오면.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빛나며 수고하는
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,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. 하나님,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우리 고 문병호 권사님을 다시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면서 슬픔 가운데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. 주님,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, 사랑하는 권사님, 우리 고 문병호 권사님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 승리로 이끄신 후에 주께로 가오니 주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도록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. 주님 우선